잘했어. 공백 기간이 길어서 걱정하는 사람들 많았을 텐데 걱정이 무한할 정도로 잘 해냈어. 앞으로가 중요하지. 식구들 다 같이 저녁 하시자는 거 보니까 아버지도 기분이 좋으신가 봐. 왜 안 그러시겠어. 너 사고 나고부터 오늘까지 속으론 불안하셨을 거야. 모든 게 형이 있으니까 가능했어. 인영 씨도. 맞아. 우리 인영이도 고생 많이 했지. 아버지다. 예. 지금 막 미팅 끝나고 회사 들어가려고요. 인영이가요? 아, 예, 알겠습니다. 예,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인영 씨가 왜? 무슨 일인데? 인영이가 타십시오. 내일 더 회사 들어가. 형은? 나중에 말해줄게. 어? 어디 가시는 거죠? 차도 없는데? 어이, 무슨 일이시길래? 괜찮아? 괜찮다니까. 구급차만 부르고 괜히 소리 한번 피웠어. 어디 가? 회사 들어가 봐야 돼. 안 돼. 핸드폰 줘. 왜? 일단 줘봐. 뭐 하는 거야? 아직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? 지금 이 순간부턴 넌 임산부가 아니야. 뭐? 계단에서 굴러서 방금 아기를 잃었다고 유산한 거야. 응급 환자 중에 김인영 씨라고 있습니다. 동민아. 아, 예, 어머니. 인영이나 유란 씨한테 전화 안 왔었어요? 아니, 없었어. 인영이한테 사고가 있었대요. 무슨 사고? 저도 아버지한테 들어서 잘은 모르겠어요.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갔다는데 어느 병원인지 몰라서요. 인영이도 유란 씨도 연락이 안 돼요. 지금 어딘데? 근처 병원 응급실 찾아보고 있어요. 알았어. 나도 계속 연락해볼게. 너도 인영이 찾으면 전화 줘. 네.